아름다운 북한산을 찾는 발길이 내내 이어지는 강북구. 천혜의 자연과 역사의 흔적을 모아 생동하는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 변신하고 있다. 서울시의 강북 우선 균형 발전 전략을 10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행정가 박겸수 강북구청장을 만나본다.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 국립공원, 그리고 북서울 꿈해숲, 오동근린공원, 솔밭공원, 그리고 아름다운 우이천을 끼고 있는 그런 자연 경관이 수려한 그런 도시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역사 문화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강북구의 미래는 역사 문화 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에 강북구 미래가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 강북구의 역사 문화에 대한 SOC 사업을 마무리 짓고 실제로 그것이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문화 관광 사업이 민선 7기에 완성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결국 완성이 되면 1박 2일 스토리텔링 코스가 완성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현대사 기념관, 국립 4.19 민주묘역, 그리고 우이동의 봉안각에 이르러서 한국 근현대사를 맛보고, 또 강북구가 조성하려는 우이동의 가족 캠핑장이 조성이 되면 하루는 가족 캠핑장에서 같이 식구들 또 친구들과 같이 이웃들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우이국옥 또는 북한산 또는 우이령을 걸어가는 그런 1박 2일 스토리텔링 코스가 우리 강북구의 앞으로 미래의 역사문화 관광 코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가족 캠핑장 완성은 매우 중요한 그런 핵심 사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이동 차량기지 옆에 그런 캠핑장의 장소가 지금 물색이 되어 있는데요. 그 우이역에서 내리면 바로 캠핑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매우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박원순 시장께서 오셔서 우이 신설 종점 북한산 우이역에서 지나서 방학역까지 경전철을 더 확대해서 신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 더 혜택받는 분이 많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지난 여름에 한 달 동안 옥탑방에서 에어컨도 없이 한 달 지내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별히 강북구에 오셔서 그렇게 한 달 동안 사시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철학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또 실제로 현장을 파악하면서 시장님의 앞으로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이번에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신 데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특별교부금이 지금 집행돼서 진행되는 곳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시켜야 할 부분은 지금 서울시가 또 우리 강북구 같이 협의하면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점은 우이 신설 경전철 부분에 있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필요하다면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더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같이 묶어서 이 강북 지역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런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묶어져서 개발되면, 개발이라는 표현이 꼭 무슨 꼭 높은 빌딩 뭐 세운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SOC 사업,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진행되면 훨씬 편리한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강북구가 북한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에 굉장히 도시 발전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방금 말씀드린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유 일동과 또 4.19 사거리역 일대에 대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금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수동도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지금 굉장한 열성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의 미래는 우리 강북 구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만큼 개선되느냐,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그런 입장에서 여타 정부나 서울시가 추구하는 복지 정책은 착실하게 충실하게 전부 우리 강북구가 같이 더불어서 같이 가는 부분이고, 특별히 강북구의 특별한 그 정책, 역사문화 관광의 도시 강북구라는 정책 속에서 여러 가지 공약 사업이 있는데, 이 공약 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8년 동안에도 그렇게 구민들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매니페스토에서 평가를 할 때 계속적인 최우수 평가를 해 주신 것처럼, 이번 이 역사문화 관광의 도시 강북구 또는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강북구도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도 이번 4년도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는 그런 4년, 그런 강북구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